이어지는 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으로 세계를 제패한 천재 소리꾼의 무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소리꾼, 하이! 헛소리꾼이었습니다. 헛소리!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하이! 개미와 배짱이 이웃이다. 좋다. 개미가 일을 하는 동안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하이! 이때 배짱이의 노래를 들은 개미가 하는 말. 얼쏘! 배짱이 씨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헛소리! 헛소리! 쇼미 남성미 개미 그 중에 최고는 당연히 선미. 왜 예쁜 나이 두고 가시나? 헛소리! 헛소리! 개미가 식량을 다 가져가자 헤이. 먹을 것이 없던 배짱이가 헤이. 개미에게 한마디 하는디! 어딨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려낸겨! 헛소리! 헛소리! 해바라기, 고기, 사기 그 중에 최고는 당연히 사춘기! 아, 밥 안 먹어. 그리고 패딩 안 사주면 나 집 나갈 거야. 헛소리! 헛소리!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자꾸 헛소리! 이거 하시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저 유행어입니다. 아유, 유행어는 이 정도는 돼야죠. 미나리 먹고 미쳤냐, 도라지 먹고 돌았냐, 생강 먹고 생각 좀 해. 헛소리! 이상한데? 다음 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야 오지 마라. 누구세요? 나도 그 쇼 한번 합시다. 아이, 술 취하신 분이 무슨 쇼를 해요? 나가세요. 아이, 잘할 수 있으니까 나 쇼 한번 합시다. 아이, 경원! 경원! 아유, 진짜. 당신 뭐야?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엄청! 뜨뜨뜨뜨 장파! 자! 아이씨!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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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거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이거만 하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 그러면 위험하니까 비켜봐. 내가 덤블링 보여줄 테니까. 덤블링이요? 진짜요? 아잇! 어?